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보안원 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또 대회를 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권 대상으로 2022년도에 이제 버그바운티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비해서 대상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범위들도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이죠. 예, 금융보안원 쪽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같은데, 저도 이제 금융권에 다닐 때, 거기 금융권에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안원이나 그런 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가고 싶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권들 그 회원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회원사 대상으로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들을 하고 이제 공유들을 여러 좋은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나 이제 보안 동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권 보안 담당자로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육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들도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금융보안원 쪽 교육센터 쪽에 홈페이지에 가보셔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몇번 이제 강사로 가본 적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 쪽에서 이제 금융권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상들이 여러분들이 요즘 흥미 가지고 있는 뭐 K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이나 그런 11개의 금융 대상으로 이제 버그바운티를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상 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위들을 이제 정해지게 될 건데, 그 범위들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게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이제 버그바운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격인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권 다닐 때이 버그바운티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사업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것들을 이제 계획서를 좀 쓰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혼자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버그바운티를 좀 확대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버그바운티라고 했을 때 고려할 사항들은 뭐냐면은 실제 이 대상들이 정해졌을 때그 대상의 모든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 대상으로 무작위 공격하는 것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권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 대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iOS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n-active-x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캡처를 했는데 금융권에 갔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요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 많은 금융권 대상으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요것도 되어 있을 겁니다. 대상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금융권에서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ActiveX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들 아니면 이제 별개의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non-ActiveX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EX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여기 EX 파일 안에가 압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DLL 파일 같은 경우나 OCX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금융권들을 이용하는데 보호를 해줍니다. 키보드도 보호를 해주게, 키보드 입력 부분들도 보호를 하고, 이제 화면 캡처들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증서들을 이제 보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이냐. 공격자 입장에서 이것을 무력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들을 빼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 하나의 취약점 진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 쪽이나 금융보안원 쪽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모의해킹을 해요. 진단을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모의해킹에서 우리가 웹해킹이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해킹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리버싱 공부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버싱들을 바로 요 EX 파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웹 서비스나 그런 네트워크에 크게 영향들을 미치지 않고 이것들을 이제 무력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웹 서비스 대상을 무작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웹 에디터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지 않고 웹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시판들을 외부 업체 쪽에서 개발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취약점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개발사 쪽에다가 보내줘서 패치를 해라.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뭐 재료 보드 같은 것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드 형태들도 한번 들어봤을 건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약점들을 찾아내면은 다 개발사 쪽으로 우선은 보내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금융권 쪽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것이고 앱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만 그 안에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또 점검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모바일 취약점 진단을 점검을 하게 되면은 금융 쪽에서 나오는 이제 모바일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스마트폰 금융안전대책 이행실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요것들이 한 2017년도 정도에 이제 나왔던 사례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금융권의 이제 테마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 특화된 그런 보안 점검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은 요것을 참여하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이유죠. 이 해킹 대회에 여러분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은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고 사실 요게 크죠. 금융권 입사 지원할 때 우대에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제 금융보안원 쪽에서 신입도 뽑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입을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경력자분들이 신청을 해요. 경력자 뭐 3년차나 5년차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요. 실제 뭐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제 입사 지원 시 우대도 제공한다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학생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분들이 도전을 할 때는 사실 실무에서 적용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나 그런 것들이 조금 지식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요걸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게 돼요. 백신 프로그램들 모바일 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백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을까? 실제 무력화했을 때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들 최신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무력화한다거나 실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거 형태들을 잘 탐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력 정보 보호 대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상 보안 키보드 키패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증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배열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암호화 통신이 돼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다음에 폰 임의적으로 개조하는 거 우리가 루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팅 같은 거 우회들이 잘 되고 있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회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나 시스템 정보들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느냐 공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변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결성 검증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체크리스트 점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버건티에 참고를 했을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웹 서비스나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웹 서비스 대상으로 나는 버건팅을 좀 하고 싶다, 취약점 분석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뭐 참여해가지고 한번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셔도 좋겠지만은 실제 네이버나 그런 데서는 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이버는 이미 지금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이건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범위들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은 네이버만큼 예, 버건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많이 없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사이트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웹 취약점 진단 등을 자동으로 돌리는 것 그런 것들은 제외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 위해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모이킹 해가지고 버거 바운티에 참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력서에 표기를,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예,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키사나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죠. 그런 데에서 이제 매년마다 뭐 핵더 챌린지, 뭐 작년에도 이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더 챌린지 같은 이런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특정 회사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관련된 취약점들, 여기 이제 웹패킹을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웹패킹도 일부요. 그리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접수받은 사용자 범위 내에서 이제 허용을 해가지고 공격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취약점을 찾으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를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가 현재는 완벽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분들 입사 지원 요것이 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모이해킹이나 웹해킹,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을 배웠다면은 실제 리버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 그,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경험들 쌓으시게 될 겁니다.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상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상관없이 한번 참여하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